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났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먼저 보면 안타까웠죠. 오늘 뭐 뉴스는 뭐 핵심은 그거죠. 미국이 환율 전쟁을 이끌면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환율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중국이 뭐든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그 강화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역시 지키질 않았고요. 또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지만 중국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있는 대로 화가 났으니까 이제 환율 조작으로 환율의 급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일단 예, 지정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 상황은 빠르게 불안감 때문에 더 떨어졌고요. 우리 시장은 독일 또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가져가고 있죠. 자, 오늘도 가장 문제는 어제와 이어서 오늘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탐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기관이나 큰 손에 비해서는 자금력도 약하고 또 기관 외국인은 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많은 종목을 공매도 쳐서 돈을 더 끌어가는 실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어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 들어서 보면 9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8,800억, 기관이 1조 7천억을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또 사모펀드도 역시 개인들로 인해서 팔았게 됐고요. 나머지 기관,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이 9,500억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이 신용으로 예 어렵고 전부 다 그저 반대매매로 날아가는 것을 어제 시총은 49조 2천억이 감소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이미 8,876억을 팔고요. 또 오늘 어제 또 코스닥은 3,349억을 파는 동안에 외인들의 코스닥은 어제 외인이 2,494억을 사들였죠. 엄청납니다. 코스닥에서. 그 코스피는 역시 9,193억을 팔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오늘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역시 개인이 어제 엄청나게 팔았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코스피가 유가증권에서 8,876억, 그죠? 코스닥에서 3,349억.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했나? 자, 오늘은 4,439억에 예, 3,372억에 외인들이 오늘은 또 얼마요? 2,867억을 사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1조 337억을 사들였죠.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 한번 보시죠. 자, 개인들이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청나게 매도를 해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죠.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안타깝죠.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아, 개인들이 신용 많아서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로 아니면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받겠구나. 자, 일본 가서 무역은 좋지 않다는 얘기만 계속 들리고 개인들은 이 무서운 두려움에 다 반대 매매로 신용이 털리고 이래서 엄청난 손실을 받겠구나라는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죠. 이 지금 양 이틀 동안에 그죠? 이틀 동안에 얼마가 날라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은 어제 8,876 코스피에서 유가증권에서 그 다음에 올해 오늘 4,439억이면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예, 다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무려
7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매도하면 개인들이 어디서 돈을 벌죠? 제가 분명히 어제도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개인들이 자 신용을 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로 털리기 때문에 신용을 탐욕으로 신용을 걸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연기금하고 기관들은 양 이틀 동안 또 외국인은 코스피 유가증권은 팔았지만 코스닥에서는 무려 예 5,200억이 넘는 거의 5,300억이 되는 돈을 갖다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은 그죠? 기관은 유가증권에서 얼마를 담았냐면 그래서 거의 3조라는 돈을 갖다가 예, 쓸어 담았습니다. 자, 시장이 분명히 안 좋다는데 다 이건 심리적인 원인이 크죠. 그죠?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심리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유가증권에서 얼마나 팔았냐? 오늘 6,051억. 그 1조 가까운. 그 다음에 어제는요, 외국인들이 9,193억. 무려 1조 5천억을 파는 동안, 기관과 그 다음에 큰 손들, 투신들은 얼마? 3조를 사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들이는 동안에 개인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죠. 개인들은 무려 네, 코스피에서 양 이틀 동안 1조 3천억을 갖다가 대충 약입니다. 1조 3천억을 갖다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6,700억을 매도했습니다. 신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겠죠. 자, 이론에서 개인들은 반대 매매와 동시에 거의, 예, 양시장에서 얼마가 날라갔냐 하면 거의 양시장 합쳐서 2조가 날라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위원들한테 부안해동에서, 예, 전부 투매에 동참하지 마라. 시장이 상승할 때.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에는 이 많은 돈을 갖다 쓸어 담을 때 손실이 안 났을까요? 개인들만 손실이 났을까요? 손절매가 정답이라고 하는 외치는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거꾸로 그것이 좋은 주식이라면 7, 80%가 떨어지더라도 누구의 말을 믿고 필립 피셔의 말을 믿고 기업을 믿고 들고 가라.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럼 기관 외국은 돈을 벌기, 돈을 다 잃어버리려고 이 많은 돈을 유가증권에서 3조. 그죠? 코스닥에서 얼마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얼마 사들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08억. 그죠? 어제는요? 코스닥은 많이 안 샀습니다. 어제 예. 어제가 예, 757억. 대충 1300억 정도가 예, 코스닥을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서 얼마요? 약 2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투매에 동참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끊임없이. 반복돼서 개인들은 다 털리느냐? 간단하죠. 잘 보시죠. 자, 종합지가를 보면 누가 사는가 보시죠. 기관들, 제가 틀림없이 그랬죠. 지수가 이걸 떨어지게 되면 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이 7년의 저점을 깨기 위해서 매물대를 끌고 내려간다면 기관이 틀림없이 방어해 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꾸며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만약에 이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기관들은 다 영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까요? 내비둘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봤죠. 어디까지 저점이 내려올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인들이 쏟아볼 때 기관은 쓸어담는다는 사실이죠. 자, 보시죠. 기관들이 이제 언제부터요? 7월 26일부터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기관이 예, 7월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죠. 거래소를 사고 있죠.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총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1조 337억에 7,300억, 그 다음 3,600억이니까 대충 이거 8,000억 잡고 1조, 아니야, 2조가 되겠죠. 2조 1,000억, 2,000억, 2조 5,000억, 2조 뭐 2조 한 3,000억 정도 되나요? 대충, 그래서 이틀 동안에 3조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다 합쳐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다 팔고 우리도 도망갈까요? 그것에 절대로 말리는 게 캠피쇼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는 쳐다만 보게 되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급락이 왔을 때는 급등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시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급락이 오면 다시 급등한다. 그러면 개미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신용으로다가 털렸고 팔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쳐다만 보고 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좋은 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예, 시장의 역사를 갖다 쓴 책들을 읽으면서 잘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가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라는 거죠? 정말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 탄소섬유를 만든 효성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내죠.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신고가를 냅니다. 여기서부터 사전 돼요. 계속 갑니다. 자, 더전비전 제가 지금 얼마까지 나왔어요? 더전비전도 오늘도 나갑니다. 자, 코엔텍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쓰레기 업체, 그죠? 엄청납니다. 지금 얼마를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더전비전은 아직도 안 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400%가 넘었죠. 또 코엔텍은 얼마요? 300%가 넘었죠. 효성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기업 분할하고 나와서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했습니다. 자, 주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타켓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신용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도 쳐서 타켓을 만들고 결국 돈을 뺏어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신용에 욕심내서 투자를 하는 행동을 자꾸 빨리 멈춰야 됩니다. 노스타 쉼터로 가는 길을 멈춰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얼마나 공매도 쳤나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차일별 오늘도 예, 증감이 9만 주가 늘었고요. 상한이 32,700주. 공매도 기록은 8시가 돼야 알려주는데 오늘은 나와 있나요? 8월 6일 날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서 공매도량이 오늘은 예, 20만 주. 그죠? 금액으로는 300억 정도, 그죠? 자, 이러면서 오늘은 약간 반등을 했지만 어제 11%가 빠졌습니다. 어제 430억을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그 전날도 역시 469억을 쳤고요. 그죠? 지난 7월 9일 날은 6% 떨어질 때는 얼마예요? 569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로 인해서 여러분을 계속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죠? 두려움에 다 털고 도망가는데 기관 외국인은 거꾸로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게 그지없죠. 개인들이 또 돈 날리는구나. 개인들이 다 뺏기는구나. 이 생각하면 정말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돈을 뺏기는 상황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환율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요. 또 일본도 그러면 좋을까요? 절대 일본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니케이 지수를 보시죠.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니케이 지수의 환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차트로 가셔서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엔화 절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의 타격은 굉장합니다. 그죠? 자동차부터 시켜도 모든 물가가 상승을 가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출이 더 안 되는 거죠. 한국과 무역전쟁으로 작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됐냐 하면 대충 예, 지금 나와 있는 통계에 비하면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대일 수출이 우리나라가 305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입이 우리가 546억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이득을 본 건 얼마냐면 241억의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무역전쟁으로 해서 자기네가 유리할 것 같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질투심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를 무너뜨려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속셈이 있죠. 겉으로 밝히지 않지만 겉으로는 계속해서 뭐 한국이 뭐 신뢰를 어겼다.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징용 판결로다가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또는 뭐 북한에 무슨 뭐 수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니까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거기 아닙니다. 한국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반도체가 무너졌습니다. 소재 기업은 아직 됐지만 걔네들은 지금 스텔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시설 투자해서 삼성에다 납품하려고 하는데 삼성이 어떻게 됐죠? 삼성이 E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약에 가져오고 에칭가스를 가져올 때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납품해야 되는데 공장 증설까지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거래를 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봅니다. 그 시설 확충한 거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거래선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일본 정부에서 저렇게 계속 나갈 때는 일본도 심각한 타격을 보는 거고 241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물론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기적으로는 금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끝끝내 극복하게 된다면 일본은 더 큰 이제 지금의 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거래선이 다 끊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다 잃어버리면 일본은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 섣부르게 다 매도하고 우량한 종목을 매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손절매해서 돈 번 사람들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경력 22년 동안 갔지만 주변에서 제가 손절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세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손절매 안 하고 끝끝내 보유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수없이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손절매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어렵다고 다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죠.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벌렸는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별 매매로 봐서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냐. 오늘 기관 외국인이 셀트리온은 매수를 했네요. 그죠? 공매도를 하면서도. 자, 솔브레인은 어떻게 됐나요? 솔브레인은 기관을 계속 사고 있네요. 그죠? 그죠? 네, 또 보겠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소재 기업들 한번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동진 세미캠 역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역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도 역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나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켄,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또 램 테크놀로지. 요거는 좀 안 샀네요. 그죠? 램 테크놀로지. 또 종목이 뭐가 있나요? 코롱 PI, 폴리이미드 만드는 코롱 PI. 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계속해서 매고 한데 주가는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뭘까요? 팔았나요? 자, 쌍끌이를 오히려 갖고 사고 있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종목들이 또 나온 것이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용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미수로 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저 역시도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가져올지는 중장기로 본다면 절대로 예, 불리하지 않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갖나요?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도 관련 주죠. 그죠?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션 브리지가 또 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 SDI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일본에서 예, 그 파우치 형식으로 파우치 풀림을 그 다음에 수입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은 끌어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쵸? 어떡할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사실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좋은 종목을 손절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아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뭐 여당 그 당대표가 역시 방문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경인양행이죠. 경인양행, 그러면 누가 살까요? 개인들이 다 살까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은 조금 사서 한 20만 주 샀나? 좀 최근에는 팔았네요. 그죠? 오늘도 가격은 올랐는데 팔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 솔브레인이나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나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케나 이런 것을
단기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보면 올해 하반기, 최소한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8월 달이니까 최소한 4, 4분기 정도 가면 뭔가가 실적 개선돼서 더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더 크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신용으로 하지 말고 시장이 폭락해도 가져가면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어렵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기 정말 힘들다. 트레이드에서 엄청나게 번다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자, 종목 종목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매를 따라하지 마라. 또 신용을 가냐. 노숙자 쉼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신용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신용으로 돈 버는 것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시장이 블랙스완이 왔을 때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라기 위해서는 신용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의 3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자금관리의 원칙을 지켜갔다면 여러분은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해서 자그마치 개인들이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날아갈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좋은 종목을 보였을 때 기관 위군이 쌍끌이로 매수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다 매도한 것은 기관하고 위국인이 다 전부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기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역시 큰 손들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한다면 시장 심리가 여러분이 자꾸 다운이 돼서 좋은 기업을 들고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투매하지 말라고 어제 분명히 말했듯이 큰 손들은 쓸어 담는 이유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오히려 큰 손이 가는 흐름으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 투자를 위해선 좋은 주식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팁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역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